네, 오늘 이슈는 태풍입니다. 이 초강력 태풍으로 평가되는 힌남노가 원래는 우리나라를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대한해협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네. 아니라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실 이 노선을 지금 바꿨다라면서 초강력 태풍이 지금 우려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태풍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 사실 이 태풍 직접적인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이 추세를 좀 꺾여 있던 추세들이 대부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라는 것 이 태풍이라는 이벤트가 이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들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매미랑 비슷한 속도로 지금 속도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발생했을 때 우리 피해를 받는 이 업종들이 결국에 또 수혜주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전에 이 피해들이 있었을 때 뭐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뭐 수도관 같은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력들도 있죠. 뭐 한국주철관이라든가 뭐 뉴보텍, 동양철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던 이력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폐기물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실생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인선 ENT라든가 코엔텍, 와이엔텍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농가도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게 되면 농가 피해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조비라든가 경농 같은 이 관련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 날씨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는 만큼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섹터가 지금 꺾여 있던 상황에서 뭐 낙폭이 과대됐는지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태풍이라는 이슈와 함께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가 다른 이벤트들이 있는가를 좀 같이 보시면은 이 관련주들 추세 돌렸을 때 상승 초입기에 조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겹테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겹테마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겹테마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종목 뭐 인선 ENT나 코엔텍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체크를 해야 할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체크 포인트는 이 겹테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폐기물 관련주들을 조금 봤습니다.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폭우 홍수 관련주로 대장 섹터를 잡았던 이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이 관련주들 추세 확실하게 돌려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이 관련주들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다가 이 폭우 관련된 이슈로 한 번에 갭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졌거든요. 거래량도 네. 그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폐기물 산업 자체가 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섹터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지역별 구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 구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지역별로요? 네, 이제 기업 업체마다 실제로 허가가 나기도 힘들고 업체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폐기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그리고 경기 지역에 있는 폐기물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YN텍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서 폐기물들을 수거를 하고 있고 코엔텍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이죠. 울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져간다. 근데 경쟁 구역이 명확히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활용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매립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환경이고요. 예. 이 폐기물 기업들을 딱 봤을 때 우호적인 환경인 거죠. 결국에 이 뭐 매립지도 줄어들고 있고 그 재활용 산업도 늘어나고 있기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쓰레기가 50만 톤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택배 산업이라든가 신선식품들 배송 산업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재활용 분야나 뭐 매립지 분야나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기업들 진출도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K그룹이죠. SK의 네.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폐기물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 인수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뭐 이 역시도 대기업들이 이 폐기물 사업에 진출한다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이 성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은 네. ESG 경영 차원에서 이런 폐기물 그렇죠. 업체들을 인수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ESG 경영 자체가 지금 사실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ESG에 네.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결국에 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을 받을 거고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이 폐기물 사업들 역시도 좀 추세를 돌려주면서 시세를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펀더멘탈 대비해서 시장 소외되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시고서 한번 낙폭 과대주를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세 개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예. 봐야 될 종목은 아까 언급드렸던 인선 EN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이 쓰레기들을 가져가고 있는 수거업체이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시장성이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받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또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면서 내연기관에 대한 이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인선모터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포인트들도 최근 들어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환경이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21년도 4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외되면서 좀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떨어지는 내내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뜻은 진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돼가지고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의 경우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려줬을 때 이제 이전의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한 번의 TO를 그런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고 이 종목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장기 평선 재차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낙폭 과대주에서 가장 빨리 추세를 돌린 종목이구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엔텍이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울산 지역, 경상도 지역에 위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이제 이 종목이 조금 더 자리를 빠르게 다져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종목 역시도 인선 이벤트와 동일하게 이제 거래대금이 더 많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는 빠르게 돌려준 환경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선 이벤트와 이 코엔텍의 차이점이 있는데 코엔텍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폐기물 기업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서 네. 다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폐기물에만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엔텍이라는 기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다르게 또 배당 메리트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YN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전라도 지역에 위치를 한 기업인데 해당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선이엔티 코엔텍보다 조금 더 사업이 더 많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는 기업이다로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해운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약 30, 40% 정도의 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 외에 포지션이 네. 높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다른 부분에서 뭐 골프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산업 자체가 좀 쇠퇴하더라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다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아쉽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싸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추세상으로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로도 잘 보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마주 중에서 어떤 종목 제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인선 EN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인선 ENT.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받는 시장들을 보면 자동차 산업이 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해당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인선모터스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폐배터리를 이제 모아두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졌을 때 이 인선 ENT의 성장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높아질 수 있겠다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최근에 네.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목들도 뭐 성일 하이텍이니 세비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래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예. 될 수 있지 않나. 이 폐배터리 사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2025년도에 이 수도권 지역이 또 이 매립 금지가 시행이 됩니다. 이 3, 4년 남은 상황인데 결국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차선책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폐기물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차선책들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살아있을 수 있겠다. 좀 기억을 네.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매립 이 금지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매립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 매립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사실 이 준비를 하는 동안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추격한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해가지고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1,650원 구간에 있는데 1,65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10,000원 구간까지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매수 전략 세우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횡보했던 라인인 12,000원 구간, 횡보하고 상단 구간이거든요. 이 횡보했을 때 상단 구간 12,000원 구간인데 해당 종목의 이 특성상 이 테마가 붙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갭상승도 그만큼 자주 나오는 기업이니까 오버슈팅 기대해가지고 12,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9,000원대 초반 구간에서 좀 매물대를 형성한 이력이 있어요. 9,200원 구간까지는 좀 빠지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유효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상단 횡보 가격이었던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